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라오나 미안해, 울지마.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긴박한 제보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갔다 왔잖아요. 그 아마존에서도 못 잡은, 하지만 정말로 잡고 싶었던 그 물고기가 한국 야생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국의 아마존으로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아마존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이거 근데 왕복 90시간 비행기 타고 아마존 가가지고도 못 잡은 거를 한국에서 지금 잡을 수 있다는, 막상 잡아도 현타 개빡세게 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구피천에 왔습니다. 이 구피천은 많은 생물 유튜버들이 와봤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가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열대어들이 산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키워보셨을 청소물고기가 여기에 산다 그래요. 누가 방생을 한 다음에 번식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녀석을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구피천은 저한테 가이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가는 유튜버 가이드분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우, 자산먹부님 안녕하세요. 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부입니다. 그리고 생도 냉물도가 비파 사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비파가 있는지 아셨어요? 원래 이게 한 5년 전 그 정도부터 발견은 됐었어. 근데 이게 번식한 거는 몰랐고 요즘 들어서 새끼들이 많이 발견한 데는 포스팅이 있더라고. 의심하고 와봤는데 역시나. 아, 그때 큰 거 한번 잡으셨잖아요. 활동 많이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 게스트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생도 친구 현규입니다. 생도 형 친구분인데 굉장히 이런 생물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유튜브는 하고 계신가요? 유튜브는 안 하고. 오늘 진짜 그냥 도와주시러. 네, 그냥 뭐 바람쐬러. 많이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비파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기가 나는 게 그거죠? 온도 차 있어서. 그렇지. 여기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24도. 와. 그래서 열대어들이 여기서 살아가. 왜? 붕어. 아, 깜짝이야. 얘네가 어디 붙어 있어요, 보통? 여기 있어, 있는데. 아, 이런 흙바닥에는 없어요?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여기에 붙어서, 네, 쉬고 있구나. 먹이 섭식품 벽에 붙어 있는 이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이런 것도 넣었기 때문에. 얘네가 청소물고기여서. 오, 있다. 여기 두 마리 다 잡아. 잡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놓쳤어. 전 잡았어요. 잠깐만. 지금 꼬리 지금 위에 잡아주세요. 오케이. 위에 잡아줘. 잠시만요. 잡았어요? 녹여요? 또 있어. 어디? 집어넣어. 잡았어. 우와, 여러분. 이게 비파입니다. 와, 이게 아마존 물고기인데 웃긴 게 뭐냐면, 형님, 저 아마존 갔잖아요. 아마존에서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랑 한국에서 잡네. 아, 이게 먹보님이 손으로 잡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 알겠다. 똑같은 종류인 거죠? 둘이 똑같은 비파 같아요. 와, 이게 딱딱하네요, 되게. 웃긴 게 입속에서 생각보다 빠른데 잡으면 꼼짝도 못해. 어, 그러게. 잡으면 가만히 있네.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딱딱합니다. 정갱이 밑에 비늘마냥 엄청 딱딱하고. 와, 개 신기하다. 오케이, 두 마리. 아이스야. 요 정도면 작아요. 많이 작은 거예요. 아, 근데 뭐 작다고 해서 놔줄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대농갱이 같다. 어, 느낌이. 또 있어. 작다. 작아도 잡아야죠. 도망치 시간 3초 된다. 3, 2,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어? 세 마리야 벌써? 한 마리 간다고 했잖아. 이거 이제 담을 데 있나요? 근데 팡님,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냉동 생선 될 거. 오케이. 일단 익사해라. 들어가.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여기다. 어디. 저 한번 잡아볼래요. 하나, 둘, 셋. 잡았어요? 잡았죠. 이거 진짜 널리고 널렸다. 이거 큰 거 나오면 미치겠는데요? 들어가다. 두 마리. 버번에 1타입 피 가능? 오케이. 그치, 앞에 있는 녀석 먼저 잡아야죠. 앞에 있는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있다. 야, 오, 위에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저때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잡을게요, 그러면. 아니, 그냥 손가락. 뭐야? 야. 나이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들어왔어. 들어왔죠.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 마리 잡은 거예요, 그럼? 세 마리. 얘네가 번식을 수조 안에서는 잘 안 하는데, 야생에서 번식을 이런 모래톱에서 한대요. 아. 여기다 번식하기가 더 좋은 거죠. 너무 좋은 환경이구나. 여기도 안 보이지만 그냥 수심이 나올걸? 진짜 있을 것 같아. 들어보세요. 과연? 우와! 아, 동사리. 아, 깜짝이야. 동사리, 얘는 토종입니다, 여러분. 얘는 방생할게요. 잠깐, 얘네 지금 아이스크림 됐어. 들어가라. 추천 한번 쳐보자. 여기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형님. 우와. 아, 슬러지가 너무 많다. 슬러지가 많으면 좋아요. 더 많이 들어가. 오케이, 형님. 오케이, 렛츠고. 나왔나? 뭐야. 우와. 새우 미쳤다. 엄청 많네. 가져가서 반찬해 드세요. 불쌤 바로 드시잖아요, 이런 거. 아, 얘네가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저게 다 구피예요, 여러분. 와, 구피천이구나. 이래서 멋보니 근데 구피는 안 먹어요? 너무 귀여워서. 네. 그 정도 용기 없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해요. 아마존에서도 못 잡았던 비파를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게 누군가의 방생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보이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가 다른 거지? 있어요? 이번에 반대편에서 나왔어요. 아, 작다. 바로 한 방컷 여기. 여기.
여기. 아, 또 갔죠? 족대로 뭐라 하겠다. 있어,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나온다. 뭐라, 뭐라?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가거나, 밑으로 새거나. 들어왔다! 에헤이. 야, 이거 외래 좀 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잠깐만, 얘 지금 뽀뽀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안 해주세요. 저 필러 맞은 거 안 좋아해. 들어가라.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콘크리트가 또 없네. 그러면은 다시 또 반대편 들어가가지고 콘크리트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마존이 여기 있었네. 아마존 괜히 간 내리고. 와, 이거 다 구피예요? 우와. 이마트 수족관에서 구피 왜 사는 거야? 와서 잡아가세요. 여기 개 많아. 거든요. 어디요? 모래에 있었어요? 우와, 얘 진짜 새끼다. 비파 맞아요? 오. 오. 맞아, 맞아. 일단 챙길게요. 들어가라. 오, 야. 와, 씨. 와, 비판 줄. 와, 진짜. 와, 와, 진짜 미친 줄 알았네. 붕어. 아, 붕어구나. 이런 데는 붕어, 잉어가 굉장히 많고, 이런 데도 애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데서 실장 잉어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 깜짝이야. 아, 얘가 돌처럼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거 뭐지? 뭐예요? 그냥 무늬예요, 무늬. 분량 감사합니다. 오, 한 마리 있다. 어디요? 작아요, 작아. 잡아야죠, 그래도. 자, 한 마리 보이시죠? 머리만 그냥 톡 해도. 너무 망설이면 도망가는 거야. 일로 와. 아, 이제. 뭐예요? 구피예요? 와, 진짜. 이마트에 다 납품하자. 말이나 100원만 해도 하루면은 100만 원 뽑겠는데요, 여기서? 어, 피라미 크다. 우와. 얘들을 잡기 어려워. 아우, 씨, 이게 빨리. 에, 어디, 어디? 5마리. 우와, 붕어 가족이네. 여기다. 어, 컸어, 컸어, 컸어. 여기, 여기. 아, 여기도 있고, 저기 컸어. 절로 들어가네. 얘들을 잡아주세요. 물 깊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제. 어, 처음 잡은 사이즈다. 저기도 있네. 조금만 해. 잡아보실래요? 아, 물 깊다. 직원한다. 직원! 와, 성공? 아! 괜찮아. 스푼 치면 돼. 제발, 들어가. 없어? 아, 어디 갔어? 저거 아니야? 에이, 꽤 크다. 안 돼. 저기 돌 밑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놈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여유도 생겼어? 어머, 대충 해도 한 30마리 잡겠는데? 잘하 잡았어요? 잘하네. 굉장히 흉폭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바로 물려고 리랄병을 해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뱀 아니야? 형님 잘하면서 하자. 야, 너 목 왜 키기냐? 손가락 방금 물릴 뻔했다. 야, 네 손 먹어. 야, 물 마셔, 물. 자연산 잘하는 포획하면 안 됩니다. 오, 방생. 와, 물이 깊다. 뭐야. 여기도 있네. 여기. 오, 있다. 가자. 물살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야, 지금. 뭐야. 큰데. 얘 큰데. 제발 치고 왔어요. 어디 갔어요? 갔어요. 어, 크다. 오, 족대 돼야 돼. 어, 제일 크다. 직원. 와, 근데 이게 연기가 뭐 싸우나 온 것 같아요. 아, 이제. 아, 사이즈 제일 크다. 요거 한 꼬리까지 하면은 8cm에서 10cm 될 것 같거든요. 일자쯤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먹을 거 좀 나오지. 저 말릴 거죠? 여러분, 개체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두 마리 봤거든요, 오늘.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두세 마리를 뽑아버리니까 개체수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습니다. 더 많아질 텐데. 여기 많을 것 같은데요? 오, 크다. 제 부대인 아니에요? 아, 맞아. 오케이, 들어왔어! 나이스! 어, 뭐야? 아이씨! 동사리! 아이씨! 안 된다, 이거 지금 먹을게요, 그냥. 동사리 저 멀리 꺼져. 여기는 깊어요. 깊진 않은데. 그래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족대 한번 쳐볼게요. 형님, 족대질 한번 해보신답니다. 빨리! 성공! 없어. 많을 것 같은데. 물살이 너무 세나 보다. 대박이네. 물총 때릴게요, 물총. 여기 밑에 또 있다. 바로 밑에. 오케이, 오, 들어온다. 들어왔어. 앞에 얘 아니에요? 요거 손으로 사이 좋다.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보 만들기 싫네. 얘 한 마리 넣을게요. 들어가라. 바로 앞에 비파 있다. 오, 알비노도. 알비노도. 아니네. 잡아보면 그냥 일반 비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캐치 잡았어요? 네. 아, 그러네. 살짝 연하네요. 근데 얘는 좀 다쳤네. 옆에 불쌍하다. 놔주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다. 또 유행어 만드시는 거예요? 좋은데요, 쏘. 흑발팽이. 어디요? 아, 이거 외래종이에요?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이 어항에 막 폭군하는 게 이거거든. 아, 그렇구나. 이거랑 애플 스네일 이거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번식하면 번식력이 장난이 아닌데. 아, 아마 열대어를 풀면서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많아요, 여기도. 많아. 특정 구간에만 보여. 신기하다. 와, 여기는 그냥 다 외래종이네요, 진짜. 그냥 아마존이야. 진짜 그냥 아마존이에요. 제 아마존 영상 보고 아마존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구피쳐 놓으세요. 자, 계속 한번 찾아. 오, 아, 깜짝이야. 아, 붕어 리발렛이야. 제가 일단 찜해 먹는다. 저기 안에 여기 한 마리 붙어 있잖아요. 그거 있어? 여기. 그거 안 보이지? 이 큰 돌 두 개 가운데 돌이에요? 네, 돌이에요. 저 빨리 튈게요. 한 대 맞으면 얼굴 한물 되거든요. 오, 크다. 커. 제발. 아씨. 어디로 갔어요? 앞쪽으로 튀었어. 오, 여기 있다. 아니, 죄송해요. 붕어. 와, 이게 예민하네. 여기 있다. 여기 맞죠? 아, 어떻게 내 핸드폰. 잡아. 아, 핸드폰 빠뜨렸어. 잠깐만, 지금 갔다 이거 핸드폰 빠뜨렸어. 잡으세요. 잡습니다. 잡으세요.
놓쳤어? 놓쳤어? 아~ 너무 자연스럽게 담그더라고. 아예 물에 담가서 비파 찍으려고. 제가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계속 마이크 수음되는 쪽을 계속 불었거든요. 지금 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질라 해가지고 손으로 받쳐야 되는데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쑥 물속에 빠뜨린 거예요. 방수가 돼가지고 고장나진 않는데 제가 오디오를 또 안 비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이크가 맛이 갔다가 지금 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안 돌아왔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물총 드릴게요. 죄송해요. 시클리드에요, 시클리드. 빨리 족대, 족대. 잠깐. 멀리서 추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쥐,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쥐 먹게 생겼는데 왜 그래요? 쥐가 물속에 잠수하잖아. 잠수하죠. 뉴트리아도 잠수하는데. 오, 나왔다. 아, 생도요. 형님, 생물 도감이잖아요. 와, 시클리드도 있구나. 법원에 이거, 여기 족대대고 들어보면은, 빅쇼. 이야. 와, 이씨 뭐야. 아니, 연기도 나와서 멋있어. 족대 찢어질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아, 까비. 이런 파이프 같은데, 메기나 밤을 치는 애들이 종종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위쪽으로 가면 없는 것 같아서, 처음 본 것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손이 너무 시려운데, 손 넣으니까 개 따뜻하네. 아, 붕어 있어요? 아, 오랜만에 발견했다. 나쁘지 않다. 도치 나이스! 야, 오랜만에 잡았다, 오랜만에. 아, 여기까지 있네. 뭐라고요? 아니,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따. 오, 붕어. 야, 꺼져, 붕어 빨지 마, 걔. 내가 빨 거야. 최! 오케이. 아, 자, 들어가라.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주차를 한 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딱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잡을게요. 리발렛, 오! 리발렛이 오! 있네. 이렇게, 이렇게. 끝장 보자. 패딩에 물 다 들어갔어. 다 들어와. 리발렛이야! 아, 로발렛이. 자, 여러분, 지금 모래지역 나오다가 돌지역 나오니까 또 바로 나와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리발렛이야! 그렇지. 잡았어요? 예. 네. 아, 진짜 큰 거 한 마리 지금 거의 목적지까지 다 와가거든요. 큰 거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유종의미 걷고 싶다. 아니, 에미가 아니라 유종의미. 리발 롯데 뻔했네. 나락갈 뻔했어. 진짜 크다란 놈. 내 라레돌이만한 것만 딱 나오면은 진짜 와. 형 이 정도 리액션 나오는데. 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한테 물어보세요. 물 맞잖아. 형님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 다음 다리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와 여기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안 보인다. 와 물살 되게 못 잡을 것 같아요. 아 잡았나? 오케이 리발렛기 못 잡게 이런 거 잡아 무조건 잡지. 야 이거를 어렸을 때 키우기만 해봤지 이렇게 야생에서 잡을 줄 몰랐는데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구피차는 이렇게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는지도 몰랐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입술에 필러 개참 먹었어. 어디서 했냐? 강남에서 했어? 나 소개 좀 해줘. 왜 내가 필러 맞고 그래. 이제 내가 더 이상 섹시하지 않나 봐. 그럼 보시면은 저거는 비파같이 생겼지만 얼룩 통살입니다. 토종이에요. 안 잡을게요. 어차피 못 잡아요. 지금 개빨라서 괜히 못 잡아서 토종한테 정 떨어지기 싫어요. 우와 어린이 여러분 새우 친구예요. 새우 꼬리 보이죠? 새우 꼬리 가운데를 빼면 내장이 나오거든요. 그 내장 따가지고 부쳐 먹으면 개쳐 맛있어요. 꼭 잡아서 드셔보세요. 진짜 개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 녀석이 거의 마지막 녀석일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진 않습니다. 먹을만해요. 그렇지 영상 잘 당긴다. 넌 제대로 멋있게 잡아주겠어. 하나 이야! 아하이, 통통하구만. 저만한 크기 한 마리만 더 보자. 지금 거의 목적지 코앞이에요. 아이, 붕어가 커져! 형이 너무 뒤에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붕어 개새.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여기 형님 혹시 족대 한번 펴주실 수 있으세요? 어, 뭐 보여요? 좋아. 있어요? 우와, 뭐야? 다 붕어예요? 아, 하나 들어왔다. 어, 하나 들어왔어요? 나이스! 오, 큰데? 오이, 씨,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너무 좋아. 아, 역시 있을 것 같았어. 나머지 다 붕어라서 방생할게요. 아, 씨, 준수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면 딱 한 입 먹을 수 있겠어. 여기 뭐 하나 있어요? 손. 뭐네. 이충근 구피. 네, 키 197이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바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근데 되게 철갑 두른 느낌이다, 만지면은. 와, 약간, 얘 크다. 오! 생각보다 큰 거 같아. 오, 괜찮네. 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총 25마리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날 좋은 날 오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이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얘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존에서도 못 잡은 아마존 물고기를 한국에서 잡아왔습니다. 비파라는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 이 녀석이 사실은 플레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학명적으로 들어가면 플레코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파는 청소물고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청소를 잘 하긴 하는데 물을 더 더럽힌다고 합니다. 왜 더 더럽히냐? 배변량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딱히 청소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크기가 보시면은 대략 18cm 정도 되는데 이 녀석이 다 크면요 한 40c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커지는 종류인데 이렇게 40cm 되면은 그냥 길 가면서 롱을 개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기가 막 막히고 이런다고 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파가 엄청나게 퍼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싹 말라있는데 물에 넣었더니 조금 있다 갑자기 살아나요.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남냐. 보통 물고기는 건조되면은 점액질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건데 이 녀석들이 건조돼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조되기 전에 물을 아가미에 엄청 저장을 해두거나 산소를 위에다가 엄청나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가 돼도 빠른 시일 내에 물에 넣으면은 얘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건조가 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녀석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보통 강아지의 수명이 길게는 20년 이상 사는 친구들도 많지만 물에 사는 이리끼가 몇 년 살 것 같아? 60년. 11년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옛날에는 물고기 고작 해봤자 이만한 강아지가 15년 사니까 이만한 거면 3년? 은혜 최대한 얘기를 할까? 5년?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은혜야 집에 키우는 크롱이 몇 년 살 것 같아? 40년? 자, 어쨌든 이 녀석이 한국에 많이 있는 거는 매료종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태 교란종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수온에 좀 민감한 아주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잡은 구피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수온이 24도 요 정도로 열대어가 살 수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피들이 살지 구피들이 일반 우리나라 하천에는 못 삽니다. 겨울에는 다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피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생태 교란종이 아직까지 안 된 거고요.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지만 가끔가다 더운데 사는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겨울을 나는 경우가 있어서 생태 교란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또 이 녀석은 남미에서는 식재료로 사용이 되는 녀석이에요. 남미 투어 같은 데 가면 요 녀석을 점심으로 끓여줍니다. 근데 이 녀석의 또 특징이 뭐냐, 자세하게 보시면요 얘네가 비늘이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한번 여기를 쳐볼게요. 들리시죠? 말랑말랑하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찹찹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대갈통이 엄청 돌대갈이라 딱딱 소리가 납니다. 비늘도 한번 쳐볼게요. 비늘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가본맥이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만 이렇게 만져도 굉장히 따가워요. 근데 한번 손으로 만져봐요. 되게 이상하지? 이렇게 힘만 한번 줘봐. 이재미에 살지노라 맨날 놀래키고 싶어. 안 찍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그래서 한국에서 잡은 아마존 물고기들로 뭘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아마존 고기 매운탕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 녀석은 해외에서는 구워 먹거나 아니면 탕에 끓여가지고 먹는데 남미 이런 데는 매운탕처럼 안 해 먹어요. 그 투어사의 사진을 보니까 흰 물에다가 그냥 끓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의 스파이시한 맛을 보여드려야죠.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녀석의 비늘을 한번 쳐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늘이 쳐질지 안 쳐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냄새 엄청 심하다. 엄청 심해? 이거 바닷고기 잡아왔을 때 해동시키면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딱 그 냄새입니다. 어쨌든 싱싱합니다. 살아있을 때 다 얼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겨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 이제 믿을 사람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먹어요, 그걸 왜 벗겨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은혜만큼은 제 편이었거든요. 오빠 구충제 먹었어? 얼른 챙겨 먹어. 그거 먹지 마, 그거 좀 안 좋은 거 같아. 요즘은 어떠냐면요, 자 여러분 내장 꺼냈습니다. 먹어. 이제 진짜 내 편을. 없어. 자 여러분, 남미에서도 이 껍질을 막 비늘을 치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대신에 내장을 빼야 되겠죠. 그냥 먹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병에 관련돼. 내장탕 있잖아. 그냥 그거는 소 돼지가 정말 깨끗한 내장으로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고니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먹어봐. 심한 쌍욕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내장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라사 사무라이. 어차피 여러분 모자이크긴 한데 창자가 엄청나게 길게 있습니다. 으이씨 개더럽다. 얘네가 벽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먹잖아. 그래서 이물질이 많은 색깔 약간 탁한 이끼. 되게 적습니다 여러분. 내장이 이게 끝이에요. 민물고기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다고기보다 내장이 좀 짧아가지고 살수율이 높아요. 자, 그럼 여기는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워터야. 자, 여러분 속을 씻고 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내장이 요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살이에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클리드를 야생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의 1년 반이 된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데려왔을 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얘가 엄청난 생명력으로 밥도 막 주는 대로 밥 쳐먹고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채로 얘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두 마리를 넣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먹자 꺼내. 아유 잘 있어. 그래 진짜 잘 살아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자 그리고 얘네 넣어놨는데
저쪽에 붙어가지고 혀먹고 있고 저기도 한 마리 두 마리 넣어놨습니다. 방금 은혜가 무서운 말을 했는데 먹자 빨리 꺼내. 매운탕 먹어보고 맛있으면 꺼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머지 싹 다 내장을 갈랐는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 지느러미가요 완전 가시처럼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 보세요. 이게 그냥 가시예요 가시. 자 그래서 옆에도 싹 제거를 해줄게요. 라삭 꼬르동. 자 여러분 이제 싹 다 손질이 완료됐으면 얘네 잠깐 짜줘주고 도마 오시고 매운탕에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주세요. 편집이야. 왜? 재미없어서. 어쩌라고 씨X마.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이꾹. 자 무는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육수의 베이스가 좋아야 다진 재료를 넣어도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 봤는데 된장찌개 안에 금건무기를 넣고 끓이더라고요. 육수의 베이스인데? 금이? 어. 그렇구나. 어차피 편집이야. 뭐 이씨 이거 삐 처리 안 하고 내보내고 싶다. 근데 좀 찰져. 한번 해줄래? 성훈이를 위해서. 뭐 이씨 X마. 성훈아 미안하다. 기분 나빠다며 내가 상하게. 성훈 씨 놀러 오세요. 놀러 와 씨X마 한번 해줘. 놀러 와 씨X마. 연말에 뭐 하냐. 아 성훈이가 동생이지. 조그만 게 편집 똑바로 해 씨X마. 이거 애가 시킨 거 봤죠? 자 그럼 물을 냄비 속 물에다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냄비. 양. 그리고 바로 치치치치만 볼. 뭐 좀 귀엽네. 볼. 오늘 밤에 볼. 말하지 말란 말이구나. 내가 무슨 말을 했자고. 오늘 밤에 맞짱 개 뜨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나오니 동생 너 없잖아. 뭐가 없는데 내가? 너 잘랐잖아. 안 잘랐어. 아니 그리고 무겁다고 하는 거야. 잘랐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세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언제? 그거 거세했다고 나? 여러분 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없는데 뭘. 이미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좀 보라고 사람들. 그거 솜 넣었잖아. 솜 아니야. 진짜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있잖아요. 이... 아이씨 고개 많이 숙였습니다. 제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라온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명이 뭐지 이러면서. 근데 라온이도 받은 겁니다 저한테. 근데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누구한테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전화 온다. 윤승아 니 잘 못 봤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아... 잠시만 잘 못 봤어. 다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아 아 다지. 잠시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야. 아 그래?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파래. 이리 와봐 이씨 이리 와. 근데 제 목표는 이거를 항상 연출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팔을 은혜한테 주고 그 다음은 할 때 바로 와서 때려 하는데 내 머릿속은 뭐냐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지. 그래서 파파파 파, 파 하고 내가 썰어야 되는데 너는 항상 칠 때 어떻게 되냐 하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파인지는 봤나 몽둥이로 보는 거 아니야. 다음에 꼭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파도 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들어가라. 난 던져줘. 이거 할 수 있지? 아니 은혜야. 자 다음은 했을 때 너가 나한테 던져주면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은혜야 이거 던져줘야 되는데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 손 카메라 들고 한 손은 이미 이러고 있어. 내 얼굴 맞추라고. 이게 뭔데 은혜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야구 선수도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속수무책으로 쳐맞아. 자 여러분에서 바로 던져주면 돼. 자 여러분 다음은 양파. 썰어제껴 썰어제껴. 다음은 김은혜 얼굴에 양파 무조건 던질거야. 김은혜 이번에 야 조심해. 보세요 이게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은혜는 지금 유튜브를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일부러 좀 모진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언니 병원 가 귀찮. 와 너 근데 이거 진짜 개빡시게 보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쳐오는다고. 네가 한 멘트 정말 흐르담지 못하구나. 심지어 말하면서도 자 양파도 들어가라. 자 그리고 사실 매운탕에 들어가는 양념 소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고추장 넣고 된장 넣고 할 수 있지만 요새는 또 리성식품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운탕 양념을 그냥 사왔습니다. 와 이거 만드는데 고추장 사고 뭐 사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 4천원. 4만원. 400만원 이 X야. 400원 씨.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망의 아마존 물고기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와우. 자 우선 이 상태로 한번 푹 끓여줄게요. 나가리 봉쇄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쯤 됐으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에서 바로 쳐.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 아 맞다 멈추라 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필요한 아직 아니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스윙으로 쳐줘. 어깨 그만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 아 됐지. 됐지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영상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귀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들을 이번에는 볼 수 있다는 게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아닌가. 아직 아니었는데. 자 여러분 다음 재료는 뭐냐면
쑥갓입니다. 굉장히 프로 같았죠? 처음 하는 것 같았죠? 들어가라. 닫아주면서 쪄진 느낌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존 민물고기 매운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지금 겉에 부드러워졌어요. 껍질이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껍질이 있는 것도 있네. 이 껍질도 좀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국물 먼저 한번 봐야죠. 과연 1000원짜리의 힘은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요. 출발!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냥 횟집에서 끝나고 매운탕 시켜 먹는 딱 그 맛이에요. 자, 이제 바로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비늘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아, 이거 비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진짜 고구마 껍질 같은 느낌? 그렇지, 약간 그런 딱딱한 껍데기 느낌이에요. 왜 갑자기 고구마 껍질이라고 왜 끼어드는 거야? 고구마 껍질 까듯이 깎여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얘기하고 싶었구나. 또 안 껴들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고구마 이렇게 절면서까지 얘기를 했잖아. 그것까지 계산한 거. 설마 이 다음에 내가 너한테 쌍욕고 박을 것도 알고 있니? 마! 무금처리 했잖아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쓰레기가 돼. 자, 보시면 고구마 껍질 까듯이 이렇게 지금 까지거든요. 감자 같기도 하고. 자, 이쪽 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존 고기의 살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출발! 바다 생선 맛이야. 뭐랑 비슷하냐면요, 도루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결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왜 남미에서 많이 먹는 줄 알겠어요. 저는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벨! 도루묵 플러스 빠가사리의 결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은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나 너가 다 먹은 거 먹기 싫었다. 졸업. 진짜 맛있지? 한번 설명드려. 무슨 맛인지.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하고. 진짜 맛있지 근데? 응. 어, 입술 먹을 수 있나? 아, 입술 그거 먹어. 먹으면. 아니, 입술 끝이야. 먹어도 돼? 끝이야. 땡큐. 어, 떨어졌어. 이 입술이 얘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빨판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요리에 이렇게 하고 입으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입을 제가 방금 살짝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 드럼 새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냐면 콜라겐 덩어리 느낌. 저는 이런 식감을 좋아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먹어볼 건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뼈가 없어? 뼈 있어, 봐봐. 내가 지금 뼈 사이만 딱 가른 거야. 미친 아가리 스킬로. 어? 겉에 껍질을 먹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떫은 맛이 납니다. 감이 떫은 것처럼 떫어요. 자, 그럼 그래서 이 비판은 큰 거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큰 거 한 마리 지금 저장돼 있거든요. 어딨니? 내가 더 먹고 싶은데.